가성 또 무슨 일 생긴 거예요? 어? 아, 피디님 진짜 뭔데? 야, 네가 글을 더럽게 못 써서 혼난 걸 가지고 왜 울고 난리야? 아, 그러니까 피디님이 그거 하나 보고 내 글 더럽게 못 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어? 야, 하나든 두 개든 보면 알아. 아, 그거 가라고요. 왜 자꾸 우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서 사람 놀래요, 열받게. 아, 야, 막 아무것도 모르는 게 라디오에 빠져가지고 어? 까불고 뛰어다니고. 내가 뭘 몰라요? 그리고 계속 사람 그렇게 무시할 거예요? 야,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 귀여워서 그런 거야. 피디님이 귀엽다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10명도 넘잖아요. 아니거든? 아니 뭐 귀엽다고 해도 승길이야 진짜. 진짜. 하지마. 피디님, 아 진짜 잘린 거예요? 잘리다니 임마. 장기유가 몰라? 그 인도나 갈까 한다. 하, 진짜.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승질을 부려요? 어? 속상하게. DJ를 왜 때려요? 왜? 야, 그 DJ가 라디오를 개무시하고 너한테 맨날 추태부리는데 그럼 가만히 있냐? 헐, 아셨어요? 아니 그럼 그것 때문에 미쳤냐? 난 그냥 부스에서 헛짓거리한 놈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넌 그 글이나 잘 써. 야, 그 작가가 글을 써야지 부스 안에서 연애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, 어? 차, 내가 무슨, 어? 그러니까 나 휴가 다녀올 동안 글 안 쓰고 남자 때문에 울고불고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, 어? 아니 그럼 PD님 언제 오는데요? 너 작가 되면? 작가 돼 있으라. 나 다녀와서 같이 프로그램 하는 거야, 어? 오케이? 좋았어. 내가 너 작가 돼 있으라고 했잖아. 내가 너 작가 될 때까지 어떻게든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이거 쉽지가 않네. 이렇게 전혀 모르겠다는 네 표정 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. 그게 무슨... 내가 조금이나마 너한테 괜찮은 놈으로 보이고 싶어서 너한테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가만히 있었던 게 내 발을 찍었다고. 피디님, 혹시... 아직도 혹시라고 말하는 너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. 미안한데, 송그림. 나 많이 늦었겠지? 지금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너 혼란스럽게 할까 봐 겁도 나는데, 근데 네가 딴 남자 손잡고 가는 거를 보는 게 쉽지가 않네. 아, 진짜 몰랐어요. 네가 그렇게 맨날 모르니까 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까 봐 내가 너한테 말 못했던 게 이렇게 된 것 같다. 우리는 지금 너무나 멀리. 지성 같은 놈이 나타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. 서로를